영화 촬영할 때 많이 못 봤던 그런 쌈녀입니다. 오늘은 대구 분입니다. 여기 화본 역이라는 데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지 않는 역사고 관광지로 해서 가족 단위 분들이 많이 와요. 저기 기차도 구경하실 수가 있고 주위에 또 맛집을 네이버에 살펴보니까 아주 맛있는 제주도 오겹살 맛집이 있다고 해서 오늘 거기 한번 가볼 겁니다. 오늘 가볼 집의 주소는요. 대구 군의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11-6 에 위치해 있습니다. 짠! 제주 흑돼지 전문점 동백입니다. 아, 이 집이 화본역 맛집. 화본역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여기 화본역 앞에 주차장에 편안하게 주차하시면 됩니다. 동백 영업 시간은요, 매일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요. 수요일이 정기 휴무입니다. 그럼 오늘 들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뉴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정 많이 나오고요. 아, 이거 그 고기 구우면 옷에 냄새 날까 봐. 여기 스타일러도 있습니다. 스타일러에 옷 걸어두면 된다고 하네요. 오, 라면에 쓸 것 같습니다. 공짜 아니에요? 네? 공짜. 네, 공짜. 오, 라면 공짜. 고기 익기 전에 한 잔 먹으려고.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어, 김치 진짜 맛있더라. 그 깍두기가 양념이 진짜 미쳤던 거 아니야? 아까 먹어보니까.
굴도 먹어야지. 짠. 밑반찬이. 아우. 아, 밑반찬 양념이 장난 아니더라. 이게 진짜 맛있어. 국물 완전 맛있지? 지금 얘네 이만큼 진짜 맛있어. 샐러드도 맛있긴 한데 김치가 공생채도 엄청 맛있더라. 진짜 양념을 엄청 잘해준 것 같아. 미친 맛이야, 미친 맛. 진짜 와. 아 진짜 맛있다. 고기도 엄청 두껍고 복살이지. 침이 잘 잘 넘어가네. 패밀리야 비스트 아니면 따로 아 너무 좋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목살 먹어봐. 미쳤어. 목살? 어. 이거는 겁나 여기 부드러워. 있는 이 무슨 소스야? 그냥 젓갈 소스 같아. 장난 아니지? 분량 엄청 좋다. 원래 이거 딴 데 가면 되게 짜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안 짜고 맛있다. 그거 진짜 맛있다. 와. 미쳤네, 그거. 와. 이거 한번 먹어라. 이거 진짜 미친 맛이다, 미친. 이거 진짜 맛있다. 반대, 와. 돌았네, 이거. 이거 대파. 대파잖아. 장난 아니네. 반찬이 하도 맛있어가지고 이거 신경 안 썼더니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구만.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다. 향이 확 나지. 그지? 이거 뭐지, 이거? 집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파, 참기름? 후추? 어우, 독특하네. 와, 진짜. 맛집 찾았네. 삼겹살 맛집. 진짜 오랜만에 진짜 삼겹살 먹다가 맛집 찾았다. 이렇게. 호박도 맛있어. 된장, 보리 된장. 보리 된장? 응. 술 잘 넘어가겠다. 반찬들이 너무 맛있다. 고기도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확실히 굴이. 짓불로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짓불 향이. 굴을 쓰니까 감칠맛이 더 난다. 이거 비계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내가 맛있어. 내가 먹을게. 응, 비계 많은 것도 맛있어. 비계 완전. 완전 꼬들꼬들하고. 하고 진짜 이 굴보쌈 먹고 싶었는데.
마늘 한 개 올려주세요. 되게 많이 쫀득쫀득하잖아, 되게. 그러니까. 원래 김치 안 먹는데 오늘 김치 많이 먹네. 생채. 이거 무생채가 먹으면 시원하면서 감칠맛이 먹으러 오는데 와 진짜. 내가 먹으라 해 억지로 먹잖아. 미친 맛이야 미친 맛. 진짜 맛있습니다. 이건 호불호 없을 것 같다. 이 진짜 맛있어. 이 집은 호불호가 갈릴 게 없을 것 같아. 김치가 같은데. 맛있다. 우리 빨로 가네. 다 먹어도 되네. 맛있어? 다 씹어 먹어서. 이게 뭐였지? 씨앗 젓갈 주먹밥. 씨앗 젓갈 주먹밥. 이건 직접 만들어서 그릴에 구워 드시면 됩니다. 와, 밑에 젓갈 있다. 아하. 양념이 진짜 미친 것 같아, 이 집. 그냥 밥 한 공기 정도 되겠다. 아직 그냥 궁금 오리지널 맛을 봐야지. 맛있어? 아, 그렇게 맛있어? 막 얼굴에서 막 맛있다는 그게 막 나오네. 이게 제주 딱새우 된장찌개. 여기 뭐지 이게? 딱새우. 딱새우. 여기 지금 냉이까지 들어가가지고 냄새가 냉이 향이 탁 나는 게. 훨씬 죽이네, 이거. 주먹밥은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구워드시면 됩니다, 얹어가지고. 별미다, 별미. 제주. 동백, 제주국돼지 진짜 대박. 어때? 아, 여기 왜 이래? 다 맛있어? 맛이 없는 게 없어 여기 지금. 걸쭉하면서 완전 맛있네. 장난 아니네. 나 진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흰쌀밥에 굴. 이거는 뭐. 이거랑 뭐 마셔볼 것도 없지. 그러니까. 최고의 공을 봐야겠나, 이거. 최고지? 그거지. 그거지, 그거지. 김치 종류별 다 싸먹어보려고. 터질 건데, 그럼? 입이 터질 수도 있어요. 다 근데 너무 맛있어. 밥까지 넣는다고? 고기도 넣고? 고기. 어머냐, 괜찮겠나? 굴은 안 넣나? 굴 넣어야지. 그렇지, 굴이 빠지면 안 되죠. 아니? 와. 입 터진다, 입 터져. 야, 이거 다 먹는다고. 오늘 입 터지네. 입 터져. 고무한 맛이 날 것 같아. 야, 그게 다 들어갔나? 묘기야, 나 묘기.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걸 한 방에 다 있는 거 보여. 최고야? 참 김치 좋아하는 거야. 김치. 김치 좋아하는 기라. 밥으로 떼고 먹지? 응? 밥으로 떼고 먹지? 오늘 그죠?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동백 제축돼지 대구 군위군 한성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앞에 보니까 뭐 삼분역인가 역사가 하나 있더라고. 복발 앞에 위치해 있는데 생크산 맛있습니다. 와, 간만에 삼겹살, 목살 진짜 맛있게 하는 집 찾았어요. 가격도 600g에 62,000원이니까 세트인데. 찌개 딴 거지. 딴 거지. 된장찌개도 나오고 새우도 주시고 하니까. 그리고 반찬들이 완전 역대급 미친 맛입니다. 미친 맛 진짜 완전 맛있어요. 진짜 배 터지는 거 좋아합니다.
막걸리 한 개 더 먹을라 하다가 참아 배불러 참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뿅.